이 좋은 흐름을 탔었잖아요. 그렇죠. 리그 1위까지 올랐었지만 그 이후에 1무 5패를 거두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 이후에 홈에서 승전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평택을 만났었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홈에서 대전 한국철도를 만났는데 이 계속해서 대전과의 이 공세를 좀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무승부를 거뒀죠. 네. 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김해시청 정진욱 골키퍼, 김민식, 김호영, 박성우, 유지훈,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신상휘, 김민준, 루안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김해 같은 경우는 세 자리 변화가 있습니다. 신상희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었죠, 지난 파주 전에. 네. 그 다시 한번 미드필더의 이름을 올리겠고 박성우와 김민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경기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우예찬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 수비수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화성 FC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카를로스 알베르토, 박태웅, 조상범, 심재혁, 김효기입니다. 네, K3리그를 좀 시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38번 카를로스 알베르토가 화성의 이름을 올린 것에 좀 놀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를로스 선수가 비자 문제로 사실은 선수 등록이 좀 지연이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비적인 어려움이 있는 최근의 화성인데 카를로스의 복귀, 이 김학철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필 김해를 만났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카를로스 알베르토와 서정진 이 친정팀을 상대하는 두 선수가 오늘 경기 둘 다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서정진은 일단 선발 출전을 하지 않지만 벤치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얘기를 조금 더 돌아와 보면 화성은 지난주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원정 8경기 중 무려 5경기가 무승부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마지막 승리가 4라운드 양주전이었어요. 네. 특히나 그 경기는 물론 심재혁 선수도 활약을 해줬지만 조동건의 해트트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동건의 득점력이 끊기면서 부상도 있었지만요. 네. 원정에서의 승리가 좀 좋지 않은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의 컬러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경기 이태훈 주심, 김동민 제1부심, 홍석찬 제2부심, 이혁재 대기심께서 함께 해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또 이어가보면 팀 컬러가 굉장히 달라요. 네, 김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밸런스는 잡혀 있는데요. 좀 측면에 이번 시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측면 풀백부터 오늘 경기는 일단 김민식 선수가 왼쪽 윙어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큰데 계속해서 측면 조합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는 윤성효 감독입니다. 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에 좀 침체된 이유는 바로 이 득점에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효기 선수를 새롭게 데려왔는데 다행인 점은 김효기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력에 있어서는 희망을 주고 있는 김효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관록을 보여주면서 화성의 공격력을 보태주고 있는데 자, 화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조동건이 잘해줄 때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김효기 선수가 좀 부담이 있기는 했는데 긍정적인 점은 지난 평택과의 경기에서 최영훈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굉장히 포스트 플레이나 앞쪽에서의 전방 압박 또 수비수와 이렇게 경합하는 부분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최영훈 선수가 전방에 오늘 경기도 좀 위치할 가능성이 큰데 최영훈의 역할에 따라서 화성의 앞쪽 공간에서의 전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이 조동건이 오늘은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선수들이 활약을 잘 해줘야지만 이 원정 징크스를 조금 깰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자 반면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공격력의 중심에는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루안이 있었죠. 네. 루안이 최근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득점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득점을 기록한 이후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나 지난 이 파주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막판 정말 루안의 환상적인 득점이 터지면서 원정에서 승리를 챙겼던 김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해 같은 경우는 용병 선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용법이 있었을 텐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안만 라인업에 올렸습니다. 네, 최근에 하마조치와 루카스의 이름을 좀 확인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름이적 시장을 통해서 서정진을 새롭게 영입을 했고요. 아마도 또 이제 유지훈 같은 측면 왼쪽 풀백에서 굉장히 경험 있는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는 김해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날씨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아까 기다릴 때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 또 해가 뜨기 직전에 좀 뭔가 날씨가 좋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다행히도 해가 뜨면서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위치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화성FC, 화면 오른쪽 홈팀 김해시청입니다. 네. 화성 같은 경우는 3백으로 나서는 경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4백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알베르토와 박지원 선수가 중앙을 지키겠고 김성환 선수가 한 칸 위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 저희가 또 함께 했었는데 그 당시 김학철 감독이 조금 다양한 활용도를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학철 감독이 경기력을 좀 증명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도 좀 쉽지 않다라는 말은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김학철 감독이 선수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밸런스만 좀 찾아간다면 화성은 다시 한번 스퍼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해가 공을 따냈고 천천히 자신의 진영에서 상대방의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화성도 따라다니지 않고 일단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자, 오늘 경기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할 정도로 분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띄워줬고 자, 유지훈의 킥은 네, 카를로스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헤더. 네, 지금은 터치아웃되면서 화성의 스로인. 네, 윤성효 감독 입장에서는 카를로스에 대한 활용법, 어떻게 하면 카를로스를 뚫고 득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김해 공격진들에게 좀 전달을 했을 텐데 카를로스 선수 사실은 3부 리그에서는 정말 대단한 수비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좁은 공간 선수들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김성환. 네, 지금 충돌이 조금 컸어요. 자, 일단 반칙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는 모습. 왼쪽에서 심재혁. 자, 오랜만에 나온 심재혁. 오늘 어떤 활약? 자, 그러나 그 전에 또 부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한 템포 끊어주고 있는데. 네, 김민준과 김성환의 충돌이었는데. 자, 김민준 선수가 이렇게 경기 극초반에 부상을 당한다. 자, 김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네, 이태훈 주심 입장에서는 두 선수가 같은 타이밍에 이 볼을 경쟁하기 위해서 태클을 들어갔었고 뭐 김성환 선수의 태클이 조금 아찔한 장면은 있었지만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네. 다행인 점은 김민준 선수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심재혁 선수가 걷어냈기 때문에 또 매너플레이 화성에게 볼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성환. 자,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박태웅 살짝 빼줬고요. 자, 사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황진산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주장 역할을 많이 맡았었는데 오늘은 박태웅 선수가 황진산이 빠진 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네, 박태웅 선수도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 특히나 화성이 백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을 때는 미드필더와 측면 윙백을 역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박태웅 선수의 기동력은 최근에 좀 떨어진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볼을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박태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카를로스의 힘 때문일까요? 경기 극초반에는 화성이 점유율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또 저희가 만났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경기들이 터졌기 때문에 자, 오늘도 과연 어떤 템포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네, 직전에 날씨도 그랬고 뭔가 폭풍전야라는 느낌은 드는 두 팀의 경기거든요. 네. 자, 빠르게 던져줬고 리턴 패스. 자, 높게 뛰어졌습니다. 카를로스 전방 앞바까지 확실히 눈에 계속해서 띄고 있습니다. 네, 역시 카를로스 선수는 이 공이 향하는 위치에 대한 예측을 잘 해내기 때문에 앞쪽 공간에서부터 타이트하게 공격수들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아, 지금도 잘 끊었어요. 김한빈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정말 수비를 잘해줬던 박재환 오늘도 정말 짧은 머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박재환 선수가 뭐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많은 활약을 좀 하진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시즌 김학철 감독의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효기. 자, 현재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야, 화성 입장에서는 역시나 기동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김해도 사실은 공수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뭔가 다이나믹한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윤석열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 사실 화성에게도 가장 부족한 부분은 역시나 활동량입니다. 네. 좀 다이나믹하게 속도 변화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 김해의 수비진들을 흔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박재환 선수와 김성환 선수가 거의 공놀이를 한 차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해가 오랜만에 끊어내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재환 커팅. 김해 시청의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화성은 좌우 측면의 풀백인 조영진과 김한빈의 위치는 풀백 이 측면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러한 밸런스가 사실은 김해 입장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위치 변화를 가져가다 보면은 공간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 선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은 양 팀 모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 지금은 반칙. 자, 지난 경기에서 또 조상범의 킥이 매서웠었거든요. 네, 킥도 날카롭고 특히나 왼발을 활용한 이 볼을 관리하는 역할 자체가 능력 자체가 좋은 조상범이에요. 자, 지금은 잘 끊어냈습니다. 김해 역습 기회네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김민식이요. 신상이 뿌려졌고 주한성. 자, 일단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도 사실 측면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금 살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네, 주한성이 좀 공격적으로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었고 주한성 쪽에 공간은 좀 있었지만 카를로스 알베르토의 이 커버 능력 이런 부분에서 카를로스를 영입한 김학철 감독에게 의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외국인 선수가 한번 맞붙어 봤고요. 열립니다! 자, 신성이! 하지만 슈팅이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파주와의 경기에서 정말 먼 거리 원더골을 기록을 했던 신성이거든요. 네. 이번 시즌 많은 기회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충분히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들은 나왔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신성희 선수는 계속해서 증명을 잘 해내주고 있고요. 네. 아마도 가진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즌을 거듭할수록 남은 경기에서 신성희 선수의 활약을 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타이밍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죠. 아, 지난 경기 이호승 골키퍼의 실책도 좀 있기는 했지만요. 신성희 선수의 그 장거리 슈팅은 이번 시즌 베스트 골로 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 정도군요. 네. 네. 자, 저는 개인적인 최애 득점이 있긴 하는데 다른 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풍범 선수의 빨려 들어간 슈팅. 네, 그 오른발 이동 터치 자체가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멋있는 골들이 이번 시즌 유독 K3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멋있는 골이 많이 나오고 또 하이라이트 편집이 되면은 팬 여러분 입장에서 K3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가장 그 이목을 끌었던 득점은 또 김철호 골키퍼의 득점이었었죠. 그렇죠. 네. 정말 이슈가 됐었죠.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전개가 계속되고 있는 K3거든요. 그렇죠. 순위 싸움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크로스 연결 그러나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김용기가 왼쪽에 위치하면서 공격 가담을 해봤는데 일단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두 경기 연속 득점의 과정에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김효기 선수는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공격수에 속하거든요. 네. 오늘 이 측면 풀백들이 측면에서 공격하는 날카로움이 간혹 떨어질 수 있는 화성인데 공격수의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화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의 조상범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살짝 앞쪽 자, 머리 맞추긴 했습니다만 흘러나온 공 자, 카를로스 공격 가담 크로스 붙여줍니다. 그러나 너무 바깥으로 향하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카를로스가 토탈 사커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앞쪽 공간에서 카를로스는 사실은 수비력을 제외하고도 공을 잡았을 때 패스를 전달하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카를로스 선수를 지난 시즌에도 시즌이 끝났을 때 많은 팬들이 왜 프로에서 영입이 되지 않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K3리그에서 또 3부리그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카를로스입니다. 그렇죠. 자, 루안의 터치 좋았고요. 자, 오른쪽 김민준 이어받았습니다. 아, 하지만 수비 좋아요 조영진. 1대1에서 밀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해 스로인. 김해가 오늘은 김민식 선수가 왼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김민준과 김민식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좌우 측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화성의 풀백들은 공격 시에도 오버래핑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중앙 볼 싸움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명건 벌떡 일어났고요. 김해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측면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냥 단순하게 김민식과 김민준의 이 속도 경쟁을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라 주한성이나 신상희 같은 선수들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화성이 상대적으로 중앙 쪽에서의 이 활동량이나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면만 활용하기보다는 측면과 중앙을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성이 있는 김해입니다. 네, 지금도 측면을 활용해보는데 자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밀렸습니다만 네, 왼쪽 잘려줬어요. 자 김민식 제쳐냈고 아 그러나 태클 좋아요. 네. 침착하게 조상범 턴 이후에 자 계속해서 끌고 있습니다. 화성 오늘은 승리하자. 자, 저 메시지가 사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시고 아 사실은 화성이 시즌 초반만 해도 저는 조동건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고 네, 또 실제로 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김학철 감독 인터뷰 말씀대로 정말 풀리지 않는 화성입니다. 역시나 그러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나 골이잖아요. 네, 골을 타면 골을 넣으면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화성은 최근에 한 골 싸움들이 좀 많았거든요. 너무 오늘 많았죠. 경기는 멀티골 이상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카를로스 오늘 경기 일단 지금까지는 잘 적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3부 리그에서 활동을 했었던 카를로스고 화성과 김해에서 이미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3부 리그 또 화성이라는 팀 또 상대가 김해 충분히 카를로스 입장에서는 낯설지가 않죠. 네. 자, 앞쪽으로 던져줬고 루안 버티고 있습니다. 살짝 빼준 공 바로 왼쪽. 자 이번에도 김민식에게 잘 열어줬어요. 네, 김해가 초반부터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원투 패스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식 붙여줬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박재원 선수가 사실은 이 크로스 궤적을 예측하고 커팅을 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루안 선수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사실 박재원 선수가 좀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라는 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김민식이 어려운 자세에서 잘 올려줬는데 아, 루안의 슈팅이 너무 높게 떴네요. 네, 루안도 사실은 원더골 이번 시즌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 시도는 해볼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루안은 원더골도 원더골인데 영향만점 득점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정말 결승골 득점 아니면은 승점을 다시 한번 팀에게 찾아다주는 득점들을 많이 기록을 했고요. 루안 선수가 저희가 카를로스 이야기만 좀 많이 했었는데 루안도 사실 저는 내년에 과연 김해가 또 루안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부분은 좀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루안입니다. 자, 김한빈의 짧은 패스는 굴절되면서 자,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았고요. 자, 김민식이 오늘 활동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박성민 오른쪽 카를로스 반대 전환 박재환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짧게 내줍니다. 조영진 네. 지금도 조영진과 계속해서 조영진은 중앙 쪽에서 미드필더처럼 활동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김한빈 선수는 측면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자 지금 빈 공간 패스를 노려봤는데 최영훈을 향한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화성의 스로인 자 정진우 골키퍼가 뒤를 보라고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김한빈이 동료를 찾고 있고요. 자, 조상범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 김성아 태클 괜찮았고요. 자, 우당탕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은 김효기에 이어집니다. 관록에 김효기 살짝 빼줬고 김한빈 자, 일단은 김해 선수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조영진 살짝 빼줬고 자, 박태용도 일단은 급하게 가진 않네요. 네, 김해도 뭐 전방 쪽에서 압박을 이번 시즌 많이 시도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내려앉아서 일단 지킨 다음에 차근차근 빌드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어렵게 네, 살려냈어요. 김한빈 톡 찍어 차줬고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성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김해가 워낙 내려앉아서 수비 구축을 라인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한 패스가 있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볼 소유를 가져가면서 김해 선수들을 좀 앞쪽 공간으로 끌어당길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거마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최영훈의 머리를 활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김해가 조금은 내려앉으면서 좀 웅크리는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실상 슈팅은 오히려 김해가 만들어내고 있고 화성은 슈팅이 없어요. 네, 김해가 경기적인 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고 경기 템포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 본인들의 것으로 뺏어오는 능력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물론 시즌 초반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승점을 챙기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죠. 네. 어떤 리그나 그렇겠지만 사실 시즌 막판에 힘을 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김해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오늘 경기 이후에 울산과 창원, 뭐 부산 강릉, 또 청주 양주 상대적으로 승점을 획득하기 좀 무난한 상대들을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의 오늘 경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정, 향후 한 6경기의 일정에 따라서 김해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면서 김해의 프리킥. 아직까지 조용하네요. 네. 15분이 지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되면 좀 간질간질하거든요. 뭔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태원 캐스터가 조용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경기를 했다면 정말 치열한 싸움. 네. 그리고 또 그 치열함이 꼭 후반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 그 치열함 오늘도 과연 펼쳐지게 될지. 사실 뭐 그런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시청자분들도 물론 재밌고 저희도 재밌지만 목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저도 항상 이태원 캐스터 경기를 한 이후에는 집에 가서 꼭 목이 아파가지고 꿀물을 항상 먹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목이 가게 선수들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목이 나가는 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화성 수비는 식스백. 자, 그만큼 수비를 많이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뭐 화성 자체가 수비적인 팀은 절대 아니고요. 수비도 잘 해낸 이후에 공격으로 나아가는 최근의 과정이 좋은 또 화성이죠. 자, 심재혁이 띄워준 공. 자, 지금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경기 초반에 아무래도 김해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화성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특히나 공격 상황에서의 좀 침착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베테랑들이 이 경기 템포를 조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소통이 중요한 경기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0대0의 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호영이 두리번 계속해서 볼을 갖고 있고요. 살짝 띄워줬습니다. 하지만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았고요. 박성민이 왼발로 띄워줬습니다. 자, 루안 가슴으로 패스.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고 높게 뜬 공. 자, 김한빈이 앞쪽으로 떨궈줍니다. 다시 이어받았고 김한빈 버티고 있는데요. 자, 박태웅 오른쪽을 봤습니다. 네. 김한빈. 아, 하지만 김해 시청이 또 수비를 빠르게 전환했어요. 화성이 한 두 차례 정도 직전 장면에 측면으로 나아가는 타이밍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아, 이거 뭔가요? 지금은 어이없는 실책이 나왔던 화성이에요. 역시나 왼쪽에 김민식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김해 시청. 아, 카를로스 좋아요. 네, 여유가 있네요. 정말 말 그대로 여유 있게 빼냈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러나 정확하진 않았고 끊기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형태로 측면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화성이거든요. 네. 직전에 두 차례 정도 이 전환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볼 소유권을 쉽게 잃고 말았고요. 화성에게는 좀 초반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자, 김해는 계속해서 김민식을 활용해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유효타가 나올지 중앙 맞습니다. 유지훈. 자, 일단은 다시 빼주네요. 김호영 리턴 패스. 유지훈. 약간 몰려 있었는데 아,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네,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김해 입장에서는 지금 중원에 위치한 주한성이나 신성희가 공을 잡는 영향력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패스 연결이 패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오늘 경기 아무래도 김해 입장에서는 김창대의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좀 뼈아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계속해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가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카를로스. 자, 계속해서 볼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박태용 앞쪽 연결. 자, 원터치 패스. 오랜만에 전방으로 넘어오고 있는 화성. 아, 전화 괜찮습니다. 아, 지금은 잘 열어줬어요. 심재혁 앞쪽 연결. 자, 이 공은 일단 살려냈습니다. 조영진 중앙으로 오다가 살짝 빼줬고 다시 돌려줍니다. 왼쪽에서 심재혁. 자, 이번 자, 시즌 측면 돌파 좋거든요. 심재혁
자, 근데 아, 열려요. 조상범.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세컨볼. 자, 그 정면인데요. 자, 발볼 잘 지켜내고 있어요. 아, 김혜수 수비도 두텁습니다. 네. 다시 심재혁. 띄워준 공. 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자, 일단 한숨 쉬고 고르고 있습니다. 네, 중원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 최영훈과 김효기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화성이거든요. 자, 카를로스의 정확한 패스. 그러나 심재혁의 마무리는 빗나갔습니다. 네, 볼 나가지 않았고요. 어, 살아냈어요. 자, 이게 나가지 않네요. 네, 이것도 그래도 최영훈 선수가 반응을 했습니다. 뒤쪽에서 조상범. 카를로스 짧게 줍니다. 아, 센스 있는 패스. 그러나 차단당했습니다. 네, 여기서 압박해줘야죠. 네. 아, 좋아요, 카를로스. 네, 카를로스의 수비 능력. 지금 장면으로 이 김학철 감독이 왜 그토록 카를로스를 영입을 원했는지 증명하는 장면이었고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누군가 한 명은 김의 역습을 막아내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카를로스였습니다. 자, 카를로스 선수는 수비력도 좋은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전방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에도 기여를 해주는 게 정말 매력이 있네요. 네, 앞쪽 공간에서의 수비도 사실은 공격에 좀 더 효과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정말 공격적인 수비란 무엇인지 카를로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카를로스. 네, 지금도 카를로스네요. 자, 유지훈이 센스 있게 빼내고 올라오고 있는데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김효기 선수가 슈팅을 했고 네. 자, 세컨볼. 하, 김한빈이 또 만들어내려고 해봤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많긴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박스 쪽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갔던 김혜고 우해찬과 유지훈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들을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 네. 자, 심재혁과 신상휘가 맞붙어 봤는데 지금은 화성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일단은 주심이 경기를 잠깐 지연시키면서 선수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최영훈과 우해찬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두 선수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좀 몸싸움을 하고 유니폼을 서로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화성은 사실은 저런 유형의 공격수가 좀 필요했어요. 전방에서 높이도 중요하지만 수비와의 경합 과정에서 좀 승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최근에 최영훈 공격수 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김해시청. 우회찬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박성우 다시 뒤쪽 선택. 자, 전반전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화성이 오늘 경기의 특이한 점은 조상범 선수가 원래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경기에 나섰었는데 공격 시에나 수비 시에나 오른쪽 측면에서 마치 윙어처럼 활동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럴 때 중원에는 또 다시 한번 13번이 조영진 선수가 언제든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줄 거고요. 화성은 오늘 경기 계속해서 3백과 4백을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확실히 화성은 매 경기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게 팬 여러분 입장에서 재미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반면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늘 잘하는 걸 뿜어내는 팀인데 자, 아직까지 둘 다 조용합니다. 자, 김민준 올려봤습니다만 막혔고 자, 지금은 위험한데요. 네. 지금은 네. 오. 자, 화성의 수비 집중력이 잠깐 무너졌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카를로스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한 차례 나왔고요. 네. 이 루안 선수가 전방에서 카를로스와의 경합에서 수비를 할 때나 공격을 할 때나 승리하지 못한다면 김의 전진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도 패스가 조금 빗나갔네요. 화성이 계속해서 전방으로 붙여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도 없어요. 네, 카를로스 선수가 그래도 공을 잡았을 때 좀 침착하게 빌드업을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역으로 김해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전 장면처럼 좀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면서 카를로스가 편하게 볼 처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연결 좋았어요. 왼쪽에서 주한성. 아, 그러나 김한빈도 오늘 괜찮네요. 아, 이 공은 어디로 가나요? 화성에서의 후방에서 볼 처리가 좀 불안한 초반이고요. 네, 지금은 유준 잘 떼냈습니다. 김해는 계속해서 왼쪽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측면에는 사실 김민준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김민준의 폼이 또 굉장히 좋은 김해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인데 어우, 사실 이 박태우 선수의 터치가 없었으면은 김민식 앞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상희 선수가 좀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져가면서 카를로스를 한 차례 긴장을 시켰습니다. 네. 공중볼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박재환이 걷어냈습니다. 자, 이 공 이번에도 경합인데요. 자, 아크 정면 넘어졌는데 하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습니다. 네, 루안이 지금처럼 물론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지만 카를로스 그리고 또 박재환과의 경합에서 좀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전방 쪽으로 특히나 전방 중앙 지역 쪽으로 패스가 투입되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공이 빠지고 나서 접촉이 있긴 했는데 루안 선수가 약간 억울함을 표시해봤습니다. 아, 화성 이번엔 기회인데요. 아, 마지막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지켜냈습니다. 김성환의 패스. 아, 심재혁의 터치 약간 길었고요. 네. 그러면서 박성우가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화성은 방금 장면에서도 사실은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가 전달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긴 했는데 이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유독 이번 시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만 상황을 만들기에는 김해 수비진들을 흔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서로를 지켜보이는 양 팀의 선수들. 자, 압박보다는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어요. 김희도 역시나 앞으로 연결보다는 일단은 완벽한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요. 예, 김해의 이번 시즌 특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하다가 중원을 지난 순간 순간적으로 속도가 붙거든요. 자, 그리고 화성이 깜짝 놀래키면서 공격권 이어받았습니다. 심재혁인데요. 살짝 뛰어졌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아,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 최용훈. 네, 높이가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크로스였고 네. 심재혁의 초반의 크로스 퀄리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머리로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보고 찾았거든요. 네. 아, 머리 맞추긴 했습니다만 바깥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다가 또 해가 떴기 때문에 아, 선수들이 약간 눈이 굉장히 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또 5시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햇빛이 좀 강한 느낌은 있고요. 네. 자, 지금도 반칙 아닙니다. 선수들 주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공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박재환 선수는 상대편 공격수가 쉽게 공을 잡지 못하도록 좀 타이트하게 부딪혀주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박재환이거든요. 네. 경험을 착실하게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선수들이 이 K3 리그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김민식 선수도 정말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고 있고요. 뭐 주한성 선수도 다시 한번 언제든지 프로 무대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보석들이, 원석들이 K3 리그에 있는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를로스 지금까지는 정말 매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김한빈 띄워줬습니다. 아, 패스의 정교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화성이에요. 오늘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방금도 김해의 압박이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위치를 두 명, 세 명의 선수들이 측면으로 잘 걷어두면서 압박을 해주고는 있었습니다만 패스에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화성이기는 해요. 자, 이렇게 위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수들 간의 패스를 받는 거리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금 먼 느낌은 있습니다. 네. 좀 동료들 간에 아무래도 거리 자체가 먼데 이 부분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활동량이 좀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동료의 눈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비춰야 되고 이 활동량이 좀 적다라면은 서로 간의 움직임을 동료 주변의 선수들이 좀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약속된 공간으로 패스 투입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어려움은 좀 있어 보이는 화성의 패스 퀄리티가 되고 있어요. 자, 유주인의 패스 이어졌습니다. 중앙 연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박재환이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김효기 선수가 약간 화가 났어요. 네. 김효기 선수는 유지훈 선수가 거의 뭐 끌어안다시피 뒤쪽에서 방해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 경고까지 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김효기 선수, 네. 네, 우회찬 선수가 피가 나고 있죠. 네, 측면의 얼굴 쪽에 좀 팔꿈치에 맞았다라는 부분을 이태훈 주심에게 어필했었고요. 네. 자, 입 모양을 봤을 때 팔꿈치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네. 자, 일단은 어쨌든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혈을 한 다음에 경기에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직전에 유지훈과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우회찬과 김효기의 충돌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출혈이라는 거는 어쨌든 부상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야, 지금 김해 스태프들도 팔꿈치에 대한 활용을 좀 이태현 주심에 어필했는데 물론 장면만으로 봤을 때 김효기 선수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가슴으로 공을 잡는 장면이다 보니까 팔꿈치가 좀 자연스럽게 들리긴 했는데 저러한 부분이 사실은 주심에게는 충분히 팔꿈치 사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효기 선수가 조금은 더 이 이태현 주심에게 그런 부분에 해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우예찬 선수가 지혈을 하고 압박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예찬 선수가 다시 한번 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후부터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이나 수비 상황 시에 좀 안정감은 생겼거든요. 네. 김은선이 좀 빠지면서 수비에 불안감은 생겼지만 우예찬이나 김호영 같은 또 다른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최근에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찾아온 김해입니다. 그렇죠. 자, 카를로스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살짝 빼줍니다. 가볍게 띄워줬고 자 이번에는 잘 풀어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조상범 터치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박재환 왼쪽 측면 심재혁 자 오늘 임무를 받고 나오는 심재혁 지금까지 크로스 시도는 많습니다만 결실은 맺지 않고 있고요. 김성환 박태용에게 아, 하지만 쉽지 않아요. 네, 그 좀 화성은 중앙 쪽에서 네, 지금 공을 잡은 이 지역 쪽에서 중원 지역 쪽에서 너무 좀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를 연결을 해주면서 또 측면으로 전환을 시켜줄 미드필더의 존재가 필요한데 김성환 선수 혼자로는 사실은 이 김해의 압박을 중원 지역에서 뚫어내기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중앙 선택 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해가 공격권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성호의 킥. 아, 그러나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장면에 조상범 선수도 한 번에 이 중원 쪽에서 패스를 돌려놓는 시도들을 오늘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김해의 압박이 중원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상범 선수가 좀 쉽게 미리 여유를 갖고 시야를 좀 확보를 하면서 저 중앙 지역에서 원터치 패스보다는 공을 잡고 돌아서서 직접 볼을 운반하는 과정도 조성범 선수에게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 그래서일까요? 일단 김효기 선수가 내려와서 볼 가담을 해주고 있어요. 네. 김효기도 내려오고 그랬을 때 최영훈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동료에게 접근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화성이 되고 있고 이 중원에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김해 입장에서도 한 번에 또 빠르게 역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옵사이드 반칙. 라인이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저렇게 공간이 벌어지다 보면은 김해 입장에서는 역습을 시도할 때 화성의 수비진들의 방해가 없이 보다 수월하게 전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철 감독의 이런 전술적인 수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도 원터치 패스네요. 중앙볼. 자, 루안 넘어졌네. 네, 휘슬을 울렸습니다. 네, 루안 입장에서는 오늘 혼자서 이 카를로스와 박재현 선수를 좀 경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외로울 수는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합을 하면서 좀 파워를 얻어내준다면 화성의 수비진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전반전에 사실 프리킥 기회가 양팀 모두 많지는 않았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왼발에 유지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수비 선수들도 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는 김해 시청인데요. 득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지훈 강하게 붙여줍니다. 야, 괜찮은데요. 야, 그러나 네. 아, 근데 페널티킥에서 이게 루안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최영훈 선수에게 좀 경고가 주어진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시죠. 아마도 경합 과정에서의 몸싸움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 자 속된 말로 박았네요. 네, 최영훈 선수가 볼을 좀 시야를 공에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루안 선수가 순간적으로 몸을 멈췄거든요. 움직임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영훈 선수 공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루안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최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김해가 뜻하지 않은 기회를 또 루안이 PK로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루안 선수가 위치에 있습니다. 아, 박성민 골키퍼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팽팽한 어떻게 보면 수비전의 경기였었는데 김해에게 절호의 찬스. 그리고 유지훈 선수의 크로스 궤적 자체가 박성민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었고요. 네. 자, 루안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루안! 슛!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선제골 홈팀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네. 1대0. 루안은 이렇게 되면서 이번 시즌 10번째 득점,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팽팽한 기류가 언제 깨질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자, 일단은 유지훈의 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네, 크로스 궤적 자체가 분명히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최영훈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성은 좀 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안 선수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내 페널티킥을 믿어달라 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잡아봅니다. 네, 카를로스 선수가 이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루안 선수와 네. 국적이 같은 브라질 같은 국적의 선수이기 때문에 궤적을 이 방향을 찾는 방향을 좀 알려주는 손짓을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박성민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이 홈에서 사실 승리가 오랫동안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먼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성도 이때까지 경기처럼 내려앉을 수는 없어요. 네, 계속해서 최근에 먼저 선제골을 기록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화성인데 경기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도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또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원정 무승부가 많은 화성이 또 따라갈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청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어서 펼쳐진 강릉 평택과의 무승부는 사실은 화성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하위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킥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화성 보여줘야겠죠. 자, 지난 경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날카로운 왼발을 조상범이 보여줬었거든요. 과연 이번 킥 보여줄 수 있을지 가볍게 뛰어줍니다. 그러나 네, 펀칭 좀 길게 향했고요. 뒤쪽으로 흐른 볼 바로 붙여줍니다만 루안이 앞쪽에서 잘라냈습니다. 자, 팔을 걷고 박태웅이 붙여줬습니다만 그러나 정진욱 골키퍼가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정진욱 골키퍼가 본인이 볼을 잡겠다라는 이 소리치는 신호가 정말 크게 들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루안이 잘 잡아냈어요. 자, 잘 빼줬고 스피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볼 수 있을까요? 자, 비어있는데 하지만 네. 마지막 박태웅이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해 역습이 무서웠어요. 네, 순간적으로 루안 선수의 공간 침투가 또 한번 위력을 발휘를 했고요. 네. 화성의 실점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분위기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해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네, 루안이 공을 잡았을 때 접근해오는 동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고 반응도 빨랐기 때문에 이제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이어가고 있는 김해고요. 네. 자, 김민준 침착하게 빼줬고 루안이 득점 이후에 움직임이 계속해서 날카로워요. 네,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루안 선수 잠깐 쓰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반 초반에 박재환과 카를로스의 경합에서 이렇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잠잠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김의 공격 자체가. 자, 지금도 사실 굉장히 잘 빼줬어요. 네. 김민준의 스피드도 좋았고 자, 박태웅이 오늘 한 두 번 정도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크로스가 향하는 공간도 이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 동료 침투가 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박태웅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적인 위치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일단은 뒤져있기 때문에 화성은 골이 필요한 입장이 되겠고 일단 전반전도 이제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이 또 임의로 경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자, 드롭볼로 경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빼주면서 김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김호영 띄워준 볼. 자, 루안에게 붙여줬습니다만 살짝 길었고요. 박성민이 걷어낸 공. 자, 이 공은 이명건이 처리했습니다.
아, 지금은 김민준이 발을 쭉 뻗어봤습니다만 맞지 않았고요. 박태용 살짝 빼주면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박태용 잘 듯 말 듯 하면서 오른쪽을 선택해봅니다. 카를로스 가까운 쪽 원터치 패스. 아, 지금은 잘 나왔어요. 김효기 왼쪽 심재혁 크로스 찬스 붙여줍니다. 자, 지금은 네. 자, 막판에 공의 힘이 붙으면서 꽤나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김민식이 또 수비 가담을 잘해줬습니다. 네, 크로스의 궤적 자체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심재혁의 크로스였는데 그래도 김민식이 빠르게 수비를 복귀해줬고요. 마음 놓고 붙여보긴 했는데 길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들어가는 조상범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고요. 자, 일단은 코너킥을 얻어낸 화성 FC입니다. 자, 측면에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박태웅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얼굴에 땀도 닦고 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가볍게 띄워줬는데요. 뒤쪽으로 흐른 볼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도 나와서 받아주고 있고요. 조영진 붙여줍니다. 자, 이 공은 네, 정진우 골키퍼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 동안 화성이 김해를 좀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중앙 지역을 활용하는 능력이 전반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중앙을 공략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화성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정말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자, 가볍게 띄워준 공. 이번에도 두 브라질 선수가 맞붙어 봤는데 아, 지금은 박지환 선수군요. 네, 박지환의 높이는 이번 시즌 사실 K3 공격진들이 가장 뚫어내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네. 자, 두 선수가 키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 보니까 아,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네요. 자, 루안이 빼준 공 유지훈 붙여줍니다. 김민식 그러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아, 지금도 김해는 왼쪽이에요. 득점도 사실 왼쪽에서 출발을 했었고 자, 왼쪽이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김해 시청입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김민식과 유지훈 선수의 킥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김해가 초반에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도 화성의 팬처럼 보이는데 축구 박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김해는 풀백과 측면 공격수가 주고받는 패스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면에 대한 전환 자체가 편하게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성은 왼쪽 측면 심재혁 선수가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패스를 주고받는 풀백이 없습니다. 또 중원 쪽에서 미드필더가 이 패스에 관여되는 횟수도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측면에서 공격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심재혁 선수에게 주어진 부담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는 전반의 흐름입니다. 네, 확실히 이 댓글의 내용처럼 카를로스와 심재혁이 잡았을 때 그나마 기회가 있었던 화성이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조상범이 해줄 수 있을지. 이번에도 가볍게 뛰어줍니다. 수비 헤더. 자, 박스 안쪽에서 박태웅이 잡아냈는데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딱 볼 크로스. 자, 열렸는데 하지만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정진욱의 안정감 경기 초반 굉장히 괜찮네요. 네. 지금 박지환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예, 슈팅 기회가 나왔었는데 김해가 좀 높게 올라오는 크로스는 처리가 잘 되고 있지만 낮은 땅볼 크로스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화성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박성민 골키퍼가 길게 붙여줬고 헤더. 자, 확실히 높이는 화성이 조금은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환도 올라오면서 공중볼에 대한 경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또 붙여줍니다. 헤딩. 아, 떨어지는 공. 자, 수비가 먼저 발을 갖다 댔습니다. 조상범의 헤더. 자, 루즈볼인데요. 자, 하지만 오른쪽에서 박성우가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다시 리턴. 걷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일단 공중에서 볼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8번끼리 맞대결 주한성 이어받았습니다. 주한성 네 반대편 측면 보는데 아 지금은 사실 잘 보긴 했는데 패스가 조금 정확하지 않았네요. 네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지금 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동료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민식 쪽을 한 차례 또 활용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앞선 장면인데 자 박태웅이 박재환의 공격 가담을 정확하게 읽어냈거든요. 네 박재환 선수가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방향 쪽에 같은 발 그러니까 왼발로 슈팅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임팩트를 정확하게 좀 맞추기가 어려웠고요. 사실 저쪽 크로스에서 같은 쪽 크로스에서 올라오는 발을 활용한 득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죠. 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김해 시청이 35분에 루안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은 김해 스로인이 선언됐고요. 자, 김해 홈구장에 장내 아나운서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김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이죠. 네. 김해 입장에서 언제든지 또 시간대가 찾아온다면 유청현을 통해서 또 김은선을 투입하면서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좀 중앙 쪽에 대한 미드필더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문기환의 투입도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공격 옵션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경기 또 조동거 선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멤버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면서 화성의 프리킥. 자, 1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선수들 많이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전 막판에 따라갈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네, 이번엔 카를로스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공격 진영에 넘어가 있습니다. 키커는 박태웅. 살짝 띄워줬는데 일단 왼쪽을 봤습니다. 헤더. 자, 그러다 네. 공격이 이어지진 않네요. 높은 선수들을 박스 안쪽까지 위치하면서 기회를 엿봤었는데 자, 세트플레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화성FC입니다. 평택과의 경기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박재환의 높이를 통한 세컨볼 싸움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컨볼이 좀 정확하게 이 공격적인 지역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자, 추가 시간도 이제 모두 다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1라운드 김해시청과 화성FC의 경기 김해시청이 기분 좋은 출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루안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김해는 측면을 좀 공략을 적극적으로 잘 수월하게 했지만 화성의 공격 패턴이 좀 자연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원에 있습니다. 김학철 감독이 중원에서 숫자 또 빌드업을 가져가는 매끄러움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화성의 후반전 공격적인 형태 어려움을 띌 가능성이 충분히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만 들었을 때 양팀 모두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매끄러운 연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운 좋게 페널티킥을 얻어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만 루안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는 시간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김해에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 박재환과 카를로스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루안 선수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조금은 항상 아쉬웠기 때문에 과연 이 득점의 숙제를 후반전에 풀 수 있을지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해내야지만 승점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쉬운 점은 김해가 이번 시즌 후반전에 좀 실점이 많거든요. 네. 화성의 공격력에 따라서 김해에 말씀드렸던 유청윤이나 김은선의 수비 투입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 자,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한 명.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용. 손석용. 자, 왼발이죠?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용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김포 FC. 어, 김포 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용, 보여주는 김포 FC입니다. 자, 김포 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용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용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이번 시즌 김포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 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용,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이 경주한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좀 주도에 나가는 흐름 속에서 먹었. 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스 한쪽 연결이 됐고 들어가는데요. 한번 쳐봅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자, 판정을 네.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아,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네. 과정.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에 김동욱.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슛! 들어갑니다. 네,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자, 정말 이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임현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남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자,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뚫어봅니다.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선제골 기록합니다. 전환실 축구다.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폭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골, 6분에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 데 능하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번 시즌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 선수가 돌파되는 과정까지가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앞서서 김혜시청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도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욱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못 막죠. 아, 심동이. 심동이 올려요. 뒤쪽. 자, 공간이 있는데요. 정준아. 자, 들어! 추가골 기록합니다. 정준아의 득점. 지금도 이 천안시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신동희 선수가 풀백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 위치, 우리 선수 위치 보고 올려줬는데 약간 천안시 선수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 있게 정준하 선수가 그대로 파포스 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하의 정확한 슈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천안시가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1대1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요.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 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의 그랑전인데요. 좋은 패스예요.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컵백. 세졌고. 자, 완전한 찬스 슛. 슛! 슛! 많은 골 기록합니다. 김혜수 축구단. 자, 김창래 득점.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방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컷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컷백으로 빼줬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대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대를 받았습니다. 김창대 워낙 정리를 했고 조대철 펀치 있어! 그래! 이야, 김종 선수를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회 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른 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은 고석. 고석 완전 고석.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다섯 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원투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자,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가 있습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워봤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의 헤더 이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마지막에 울렸네요. 우선 그렇죠. 최우재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극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딩! 골!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내슬.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내승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광내승 전반 15분에 선취골 헤더골을 창렬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네, 네. 백준범 골키퍼의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가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네. 너무나도 조금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 쪽 오른발 슈팅! 대포의 슛!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래승의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 공간이 확실하게 열렸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슈팅인데요. 그렇죠. 마치 골망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확실히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 짧은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전술 괜찮았어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왼쪽 돌려줬고 김동섭! 김동섭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포워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트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 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트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던 장면이거든요.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여러분은 지금 2021 K3리그 김해시청과 화성FC의 2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에는 루안 선수의 페널티킥 침착한 마무리로 웃으면서 출발을 한 김해시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루안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뭔가 공격적인 장면에서 뭔가 왼쪽 측면만 좀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루안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을 기분 좋게 끝낸 김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 정말 콜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왼쪽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조영진 선수가 그래도 오버래핑을 나가지 않고 이 중원 쪽에서 수비 시에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그러니까 김해 입장에서는 왼쪽 공간을 좀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 이런 부분을 일단 김해 윤성효 감독이 전반 초반부터 잘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성 역시 왼쪽을 많이 활용했었어요. 심재혁 선수가 크로스 기회를 여러 번 이어갔었는데 자 일단은 메이드는 되지 않았던 화성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재혁 선수에게 좀 접근하는 동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심재혁 선수가 쉬운 상황에서의 크로스를 시도하는 비율 자체가 현저하게 적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의 퀄리티도 좀 부족함이 있었던 화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원정에서 많이 비기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또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지만 오늘 경기가 이제 화성 입장에서는 김해와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오늘 김해와의 경기를 좀 승점 6점짜리로 생각을 하고 김학철 감독이 후반전에는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맞대결에서는 화성이 이겼었거든요. 네, 서정진 선수의 득점으로 화성이 승리를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김해, 오른쪽이 화성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강하게 네, 가져가고 강하게 있는 가져가요, 네. 화성인데 네, 지금 비명 소리가 네, 좀 크게 소리가 났고 심재혁 선수가 압박을 좀 강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김호영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화성은 두 번째 경고예요. 심재혁 선수와 오늘 최영훈 선수까지 자 이 장면인데 심재혁이 돌파를 한 이후에 약간 손을 쓰면서 김호영 선수를 넘어뜨렸죠. 네, 김호영 선수의 발을 좀 받는 장면이 있었고 첫 번째 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하게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본인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했을 때 좀 만회하려다 반칙을 범하면 경고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재혁 선수가 사실은 조금은 오늘 경기 좀 녹아들지 못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는 심재혁 선수가 좀 더 침착하게 경기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박재환의 헤더가 있었고 이번에도 심재혁인데 머리를 밀어넣고
자 일단은 화성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호영의 투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도 김호영 선수는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이후에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헤더. 자 공중 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를로스가 높게 띄워줬고요. 이 공 붕대를 메고 있는 우예찬이 헤더로 처리를 했습니다. 야, 사실 저렇게 뭔가 머리에 있으면 불편한도 한데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우예찬이고요. 최영훈 살짝 빼줬고 자, 측면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띄워준 볼 자,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김호영이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화성은 유스팀도 운영하던데 불업. 자, 부럽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김해시청의 팬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K3리그와 K4리그에 있는 팀들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 승격에 대해서 또 K5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유스팀 운영은 승격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돌아섰어요. 오른쪽으로 빼줬고 자, 오랜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붙여줬는데 열립니다. 열립니다. 심재혁! 네. 팔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효기와 심재혁의 연속된 슈팅 과정이 발생을 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또 방금 장면에서도 낮은 크로스를 통해서 효과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화성입니다. 네,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조영진이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김효기가 1차 슈팅, 2차 심재혁의 슈팅은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호영 선수가 빠르게 접근해줬기 때문에 김효기에 대한 슈팅 블럭을 잘 한 차례 해줄 수 있었고요. 네. 심재혁이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에 걸리다 보니까 정확한 임팩트를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 주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화성 입장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전반전부터 낮은 크로스를 시도했을 때 김해의 수비력이 좀 흔들린다는 점을 화성의 측면 공격수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공중볼이고요. 헤딩 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머리로 공다툼을 펼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자 김해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신상휘가 왼쪽으로 띄워줬는데 자 그 지금은 박성민 골키퍼 공격적인 대시 지켜냈습니다. 야 하지만 끊겼고요. 자 이 공은 이명건 왼쪽으로 잘 띄워줬습니다. 김민식인데요. 일단은 한번 멈췄습니다. 뒤쪽 바로 붙여줍니다. 헤딩. 자 흐른 볼 다시 이어받고 이명건 안쪽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걸렸습니다. 네. 높게 뜬 공 박재환의 헤더. 네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조상범이 경합을 하다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김해는 벤치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저희는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자, 앞서고 있는 김해가 먼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성효 감독이 이른 시간에 서정진의 투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또 화성에 있었던 서정진 홈팀 김해시청이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로 이적해온 이후에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중원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서정진입니다. 네. 자, 화성이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잡았는데요. 자, 전반과는 다르게 오른쪽을 선택해보고 있는데 중원 쪽으로 들어오는 패스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화성이에요. 네. 자, 일단 김해도 패스가 정확하지 않긴 했는데 자, 일단은 신상휘를 빼주고 있는 윤성효 감독입니다. 신상휘를 빼주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77번 서정진이 들어갑니다. 김해도 측면 쪽을 공략은 하고 있는데 유지훈과 이 김민식이 주고받는 패스를 제외하면 중원 쪽에서의 영향력은 오늘 경기 정말 적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정진을 투입하면서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윤성열 감독입니다. 자, 뒤쪽에서 박태웅이 이번에는 측면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리턴. 오늘 박태웅 활약이 괜찮거든요. 네. 자, 이 패스 심재혁 머리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빗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태웅 선수가 후방 쪽에서의 안정감은 분명 있는데 언제든지 전진해서 득점을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최영훈이나 김효기의 발밑으로 효과적인 패스도 투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박태웅 선수가 조금만 더 전진을 시도를 한다면 화성 입장에서도 중원 지역에서 영향력이 충분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심재혁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다 보니까 일단 많이 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협적인 장면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성도 이어서 바로 교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조상범을 빼고 박준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준태도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기회를 정말 많이 맞이했었는데 네, 그렇죠. 놓쳤어요. 네, 좀 결정적인 장면들을 그래도 박준태 선수, 박준태 선수 쪽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준태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의 아쉬움을 좀 만회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또 넘버 10 축구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네, 숫자잖아요. 에이스의 상징이죠. 네. 에이스의 활약, 박준태의 활약이 필요한 김학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이 공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빼줬고 김성환 앞쪽 패스. 박태웅 일단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화성인데요. 헤더. 아, 그러나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성이 계속해서 전반전에도 그렇고 붙여주는 선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선택에 있어서는 위협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도 후반전이 되면서 뭔가 카를로스 선수가 중앙 쪽으로 직접 볼을 뚫고 들어가는 네. 이런 볼운반 역할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화성에 부족했던 중원 쪽에서의 패스 연결을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네. 카를로스의 후반전의 활약에 따라서 이 화성의 전방 쪽으로의 패스 퀄리티도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박재환이 왼쪽 조영진. 다시 박재환. 사실 뒤져있는 화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급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 패스 연결이 됐는데요. 그러나 네. 살짝 길었죠. 아, 지금도 굉장히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이 시도가 좋았습니다라는 이런 이 문장이 사실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딜레마가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공격이 계속해서 딜레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도 자체는 해야 되는 시도였던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좀 아쉬운 화성의 공격이거든요. 정진욱의 골킥 높게 띄워줬습니다. 네, 지금은 반칙.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시도를 해야 되는 양 팀이 되겠는데 일단은 뒤지고 있는 화성이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반칙. 자, 그리고 오늘 김해시청 비록 페널티킥 득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세트플레이 장면에서 또 얻어냈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이번 세트플레이 좀 멀긴 합니다만 짧게 가네요. 자, 화성에 있었던 서정진 선수 오랜만이네요. 자, 친정을 맞이해서 일단 지금은 볼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후반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패스 연결 괜찮았고요. 자, 지금은 잘 나왔어요. 왼쪽 선택 심재혁. 자, 왼발의 심재혁이기 때문에 바깥쪽을 마크해주고 있는 김민준이거든요. 네, 버텨주는 힘이 워낙 좋은 심재혁입니다. 네. 자, 지금은 경기 이어집니다. 심재혁 제쳐냈고 아직 있습니다. 일단 김성환은 띄워주는 선택. 박태웅 떨고 냈습니다. 얼리 크로스 붙여줬고 자, 세컨볼 입니다 박준태. 그러나 일단은 지연됐고 다시 이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선택 붙여줍니다. 이공. 자, 지금은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네. 화성 역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김호영 선수가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이태훈 주심이 김호영 선수와 최영원 선수의 경합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봤죠. 네, 크로스 자체가 사실은 좀 위력은 없었지만 위치를 잡는데 최영원 선수가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데에는 유리한 높이로 올라왔거든요. 네. 아, 최영원 선수가 김호영 선수와 경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주면서 좋은 위치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최영원 선수가 또 페널티킥을 내줬기 때문에 더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최영원 선수의 부담은 조금 덜어질 수가 있게 됐고요. 김효기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말씀해준 대로
그 세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든다면 최용훈의 부담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전 장면에서 사실은 박준태 선수와 김성환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볼을 소유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해 선수들의 수비 조직력도 흔들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중원에 대한 활용을 가져가면서 좋은 기회를 페널티킥을 얻고 있는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효기의 관록이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웃고 있는 김효기. 김효기 천천히 갑니다. 자, 김효기 골!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1. 네, 이렇게 되면서 김효기 선수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얼마만큼 이 부족한 화성의 공격력을 김효기가 채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필요했던 활약, 정말 중요한 활약, 순간적인 승부처에서 증명하고 있는 김혁입니다. 아, 지금 왼쪽 구석으로 너무나도 잘 차 넣었어요. 네, 구석으로 정말 강하게 페널티킥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진욱 골키퍼 입장에서도 방향은 예측했지만 손끝으로 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안 선수도 사실 왼쪽으로 차냈기 때문에 사실 PK는 심리전이잖아요. 네, 김혁이 선수가 끝까지 심리전을 걸기 위해서 약간 임팩트를 좀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침착한 마무리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확실히 이런 게 노련함일까요? 네, 그렇죠. 끝까지 골키퍼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심리전을 펼쳐냈고요. 김혁이 선수는 워낙 경험이 많은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경기 연속 득점의 김혁이, 두 경기 연속 득점의 루안인데, 자, 일단은 스코어가 맞춰졌습니다. 네, 사실은 조동건 선수가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초반에 화성의 공격력을 이끌었었고요. 그랬을 때 결과도 순위도 좀 챙길 수가 있었던 화성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김효기 선수가 득점했을 때 승점 1점이 아닌 승점 3점을 노려야 되는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지훈 살짝 빼줬고 김민식 빼줍니다. 자, 일단 스코어가 김해가 조금은 기분 좋은 경기 양상이었었는데 또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태원 주심의 성향을 이 두 팀의 선수들이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스 안에서 손을 썼을 때, 자, 지금도 저 잘 떨어졌는데. 자, 하지만은 루안이 발을 뻗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박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수비수의 발에 맞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내는 것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백패스가 되면 또 위험한 지역에서 또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내긴 했습니다. 아, 지금은 서정진의 발이 약간 높았는데, 아, 오히려 들어오는 선수에게 반칙을 줬어요. 자, 득점 장면인데 정말 길을 잔뜩 모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째에 강하게 차나오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김효기였습니다. 네, 여유가 있죠, 김효기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자, 역시나 이 K3 리그는 후반전인가요? 저희가 중계했을 때 유독 후반전에 승부가 많이 결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전반 초반에 뭔가 오늘 경기도 후반전까지 좀 시청자 팬들이 좀 주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반전도 이제 30분가량 남아있는데 자,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강하게 붙여줬고 수비에도, 자, 안쪽 투입. 하지만 서정진의 헤더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화성도 오랜만에 빠르게 좀 공격을 전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김민준 선수가 영리한 파울로 일단 역습을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 네. 자, 화성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연이 되는 동안 선수들은 또 전략 회의도 하고 위치를 고정시켜주기도 하면서 약간의 정비 시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화성은 신영로 코치가 선수들의 위치를 좀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자, 박성민 골키퍼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선수들이 충분한 소통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페널티킥으로 한 골씩 만들어내면서 1대1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심재혁이 볼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이죠. 네, 신재혁 선수가 신장은 높지 않지만 굉장히 탄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유니폼에 가려져 있는 저 몸만 봐도 굉장히 근육질의 선수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는 힘 자체도 좋거든요. 측면에서 와이드하게 활동을 가져가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중앙 쪽을 뚫고 들어가는 시도도 심재혁에게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심재혁이 빼준 공. 자, 그러나 박준태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걷어내다 보니까 자, 정확한 처리가 됐고요.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심재혁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재혁 선수가 굉장히 탄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 방향을 바꿔내는 능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박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붙기는 했지만 심재혁이 또 좋은 턴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뒤지고 있던 화성이 동점골 이후에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오늘 경기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뭔가 측면에서의 세트플레이 기회가 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아, 그리고 오늘 박태웅의 감은 좋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좋게 이어질지. 붙여줍니다. 계속 괜찮고요. 네. 그러나 뒤쪽으로 흐른 볼. 자, 지금도. 자, 선수의 네.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주심은 절레절레. 김의 역습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스피드를 펼치고 있는 서정진. 암쪽으로 빼줬는데. 자, 그러나 이번에도 박태웅. 지금은 이태훈 주심이 핸들링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규정 자체가 최근에 핸드볼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격수의 손에 설령 맞았다고 한들 의도 자체가 이 볼에 대한 궤적을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었다면 최근 핸드볼을 볼 때 좀 몸이 확장되는 경우를 좀 주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루안 선수의 몸을 맞고 손에 맞은 건 루안 선수가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대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핸들링의 손에 맞은 부분은 명확하게 있지만 이태현 주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네. 자, 일단 화성 입장에서는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같은 장면이긴 합니다만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규정이란 게 또 심판들은 굉장히 교육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네, 새로운 규정이 나왔을 때 심판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심판진들에게 규정을 알려주거든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판들이 K3리그에서 정말 좋은 이 판단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김민준이 루안을 봤던 것 같은데 킥이 너무 바깥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의 스로인 이태곤 캐스터가 그런 말을 해서일까요? 후반전에 뭔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네. 화성과 김해의 경기입니다. 자, 우예찬이 걷어낸 공. 자, 확실히 공격 횟수가 많아지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화성이 좀 더 동점골 이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자, 정진우 골키퍼가 나와서 걷어냈고 저 멀리서 뛰어왔던 네, 김민식. 김민식의 속도는 김해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조심히 지금은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스로인의 위치에 대해서 네. 이태현 주심이 수정을 해줬고요. 화성이 후반전이 되면서 특히나 동점골을 기록한 이후에 좀 더 공격적인 패스 투입을 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괜찮아요. 네. 전진 자체도 전반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입니다. 자, 조영진 왼쪽 심재혁 봤습니다. 심재혁.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박성우가 지키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박성우 선수가 심재혁 선수의 드리블에 대한 예측을 잘 해내줬고요. 네. 오늘 심재혁이 볼 잡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의 스로인. 자, 조영진이 전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짧게 해줬고 리턴 패스. 네, 한 번에 올라가죠. 크로스 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데요. 그러나 네. 정진욱 점프해서 잡아냈습니다. 네, 정진욱 골키퍼도 오늘 경기 굉장히 넓은 수비 반경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도 김민식인데 자, 사실 저렇게 대쉬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체력적인 소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계속해서 뛰는 것보다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은 스프린트 이후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반전에 경기가 템포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예, 김민식 선수도 전반전보다는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후반전은 사실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체력이 가장 변수가 될 때가 많잖아요. 두 팀이 지금은 템포에 대한 조절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계속해서 공간 쪽으로의 패스를 시도를 하면서 오늘 경기는 인제 난타전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화성이 지금도 중앙에서 잘 끌어냈습니다. 박태용의 패스 바로 오른쪽으로 뿌려졌습니다. 김효기. 네, 후반전이 되면서 김해 중원 쪽에 약간의 느슨함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구멍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화성 FC. 일단은 김효기 빼준 선택. 박태용 붙여줍니다. 최영훈의 머리예요. 야, 머리 밀어줬는데 그러나 우예찬이 정말 잘 등져주면서 공격권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중원 쪽에 위치한 최영훈의 높이를 활용하는 장면은 화성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정진욱의 발을 떠난 공은 일단 중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하게 붙었는데요. 자, 지금은 박재환이 성큼성큼 스텝을 밟으면서 또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조영진이 던질 준비. 라인 타고 붙여줍니다. 자, 지금 중앙에서 8번끼리 맞붙어 봤는데 지금 박태웅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주환성이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전개. 자, 오늘 김해지청은 웬만해선 프리킥이 조금 먼 거리에서 나왔을 땐 빠르게 갑니다. 자, 지금도 침착하게 걷어냈고요. 지금은 볼 지켜낼 수 있나요? 야, 이겨내고 있는 김민준인데. 야, 하지만 협력 수비는 역시나 뚫어내기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지금은 김성환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처리를 해줬고요. 자, 바로 네, 갑니다. 이번에도 김성환이 처리를 열려요, 했는데요. 열려요. 주한성. 난 접어놓고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자, 측면 공격인데 풀어나올 수 있나요? 네, 유지훈의 전진 타이밍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헤딩이 빗맞았어요. 자, 흘러나온 볼.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네. 박태웅이 천천히 빼줬습니다. 김한빈 걷어내는 선택. 헤딩. 자, 공중볼에서 일단 김해가 버텨냈어요. 김민준 왼쪽 봤습니다. 그러나 끊겼고. 자, 화성에게 기회가 옵니다. 최영훈이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회찰이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영훈 사실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내준 게 최영훈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만회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본인에게 그랬던 실수 자체가 좀 최영훈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김해가 지금은 또 계속해서 측면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김해도 서정진을 후반전에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측면으로 다이렉트한 패스 연결만 시도를 한다라면 사실은 중원 쪽에 주한성과 서정진을 투입한 의미 자체가 좀 없어지거든요. 네. 창의성에 있어서는 화성보다 김해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원을 김해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화성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 측면 좀 빠르게 가도 되고요. 자, 짧게 내줬고 김효기. 패스 연결됐습니다. 열려요. 이걸 놓칩니다. 조영진. 이거는 조영진의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많이 잔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파 좋았고 네, 김효기가 네, 타이밍을 한 채를 뺏으면서 완벽한 2대1 패스를 시도를 했고요. 본인의 주발이 아니라고는 해도 이 정도 거리에서는 사실은 마무리는 좀 조영진 선수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김효기 선수가 말 그대로 완벽한 리턴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효기 선수가 그대로 1차원적인 드리블이 아닌 순간적으로 방향을 꺾어내다 보니까 김해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고 네. 그 빈 공간을 조영진 선수가 잘 침투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화성은 잊고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띄워준 공. 네. 살짝 깊었습니다. 지금은 화성이 조금 더 공격적인 체력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도를 자주 해주고 있고요. 김해가 전반전에 봤었던 좀 수비의 강력함, 견고한 부분이 좀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FC 또 한 명의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진산 선수가 들어가고 김성환을 뺍니다. 김학철 감독의 선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중원 쪽에서 김해 선수들이 좀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황진산을 투입하면서 체력적인 이 부담을 좀 더 덜어주고 있는 교체거든요. 네. 전반전에는 좀 측면 쪽에서 양 팀의 스파크 관찰이 일어났다면 남은 시간은 중원이 핵심 공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터치아웃 되면서 화성의 볼이 선언됐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체 카드 활용 이후가 중요한 양 팀이 되겠습니다. 일단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가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어요. 자, 오른쪽 측면 붙여줬어요. 하지만 동료가 없습니다. 박태웅이 처리한 공. 자, 이어집니다. 김한빈의 패스. 네.
자, 최영훈을 잘 마크해줬던 우예찬. 김한빈 뒤쪽으로 던져줍니다. 조영진, 심재혁 바로 갑니다. 자, 바운드 된 공. 자, 이명건이 걷어냈고 김민준이 버티고 있는데요. 아, 화성 압박 좋아요. 어, 네.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강하게 붙어. 자, 전환이 괜찮았어요. 아, 멋진 롱패스였고요. 자, 한 번에 가야죠. 열려 줍니다. 추가골 김효기의 오늘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아, 김효기의 마무리 능력은 역시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는 가장 위협적이고요. 지금은요, 오른쪽 측면 오늘 경기 화성이 몇 차례나 공략을 했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 결정적인 순간 오른쪽 측면에서 득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김효기 선수는 그냥 잘하네요. 네, 원샷 원킬 김효기라는 공격수의 가치를요 저희가는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저는 황진산 선수의 패스 전환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한빈을 향한 순식간의 패스 연결을 통해서 공격적인 속도를 한 차례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요. 김한빈의 크로스 타이밍은 좀 늦은 부분이 있었지만 김효기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말 그대로 대지를 가르는 패스였어요. 대지를 갈랐고, 자, 이렇게 되면 김학철 감독의 교체 카드가 유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황진산 선수의 투입은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환하는 패스의 퀄리티가 전반전 내내 좀 아쉬웠던 화성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김해 쪽에서 약간의 항의를 펼쳤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이럴 때 대기 시민 이혁재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태원 주심보다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이혁재 대기 시민이고요. 일단은 황진산의 전환 패스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택배였고, 자,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은 쪽을 선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효기 마무리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은 화면에는 좀 잡히고 있지 않지만요, 이태훈 주심이 좀 판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황진산 선수로 보여줬었는지 박태웅 선수였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몸싸움을 하는 과정, 이 김해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좀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플레이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1부 시민 김동민 부심과 이혁재 대기심이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태훈 주심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전달했고, 이태훈 주심은 본인이 물론 주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기심과 부심의 판단을 듣고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김민준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네, 주영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조영진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다리에 걸렸다라는 점을 이혁재 대기심이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효기의 득점은 날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학철 감독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를 잘 끌어올리고 있었고 김효기 선수의 역전골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요, 경기장에서 주심 이외에도 대기심과 부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번 차례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사실 K3에서 이번 시즌 약간 좀 번복이 되는 장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에서 번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승부처에서 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정 자체는 옳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화성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콜을 하느냐라고 조금 언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득점이 나온 지 한참 지났었기 때문에, 아, 김효기 선수의 득점은 번복이 됐고 일단 스코어는 1-1로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감독 입장에서는 또 김해 입장에서는 한시름을 좀 덜게 됐고요. 화성은 좋았던 분위기를 결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더 크겠지만요,
후반전 화성이 그래도 황진선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장면을 한 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자,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번 시즌 K3리그 최장 기록 보유자거든요. 최장 기록이라는 말씀이 어떤 게 있는 거죠? 당시 창원시청의 경기였었는데 아, 네,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양주와 창원의 경기였었고 그 과정에서도 심판의 번복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장 기록에 보여졌는데 자, 그 기록을 잠깐 깨나 했습니다. 자, 일단은 승복을 하고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 되겠고요. 선수들도 심판진들도 사실은 네 일단 이 장면을 한 차례 박주태가 빼줬습니다. 자 김효기 이번에도 잘 가요. 김효기가 더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비어 있고요. 아, 잘 줬어요. 지금 열리는데 안쪽 그러나 네.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김한빈의 노림수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김한빈 크로스 연결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이 공은 화성이 지켜내고 있고요. 전반전에 좀 김해가 김민식 선수에 대한 활용이 좀 많아서일까요? 후반전에 김민식 선수의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확실히 체력을 많이 쓰긴 했었거든요. 자, 지금 잘 빼줬는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환성이 끊어냈습니다. 측면에서 견제 자체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요. 화성이 중앙 쪽으로의 패스 연결 투입을 좀 쉽게 수월하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효기 선수가 볼을 잡고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효기를 좀 더 편하게 둔다면 김해 입장에서는 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도 이제 78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 시간이 빨리 가요. 지금도 기회입니다. 크로스 붙여줬는데 김민준, 오, 네. 김민준이 순간적인 점프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코너킥을 얻어냈어요. 지금은 조영진 선수가 좀 상황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수비수 입장이라면요. 경합 과정에 있어서도 동료 이 공격수의 위치를 좀 미리 체크를 하고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민준 선수에게 좀 더 편하게 헤더를 허용을 했었던 조영진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식 선수가 저희 얘기를 들었는지 또 한 차례 유효타를 날려봤습니다. 김의 코너킥 기회 띄워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손으로 처리했던 박성민 골키퍼. 자 흐른 공은 김한빈이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만 끊겼고 주환성 자, 한 템포 쉬어갑니다. 지금은 미스예요. 화성에 기회가 옵니다. 김효기 잘 벗겨냈고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아 네, 패스가 그러나, 좀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 김민식이 대쉬를 통해서 잘 끊어줬고 확실히 대쉬에는 장점이 있는 김민식이고 네 다시 한번 김민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패스는 길었습니다. 지금은 반대편 측면에서 유지훈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했었기 때문에 김민식이 순간적으로 풀백처럼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판단을 통해서 한 차례 역습까지 노려봤습니다. 자 앞쪽으로 뿌려주는 공은 끊겼고 자 바운드 된 공 루안 자, 루안과 심재혁이 맞붙는데 자, 지금 코너 플래그 맞고 굴절되면서 김해의 코너킥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시작해요. 자, 열려요. 김민준 자, 일단 지연됐습니다만 네, 중앙의 공격수는 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을 얻어내는 김해시청. 김민준 선수는 이제 서정진 선수에게 했던 말은 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크로스를 노려줬어야 된다. 동료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해봤고요. 네. 자, 그리고 루안이 사실 킥 전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전문 키커 유지훈이 왼발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프리킥을 잘 처리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유지훈인데 자 이번 킥은 앞에서 잘렸습니다. 서정진의 헤더 자 수비가 걷어냈고 아 김효기 터치 좋아요. 심재혁이 오른발로 걷어냈습니다. 네. 안쪽 투입 자 우예찬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은 잘 빼줬습니다. 황진산 야, 황진산이 좀 편하게 공을 잡고 있거든요. 일단은 빼줍니다. 김한빈과 주고받고 있는 모습
자, 후반전 정규 시간도 이제 10분가량 남아있습니다. 김해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김효기와 최영훈의 전방지역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두 선수에게 볼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수비를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준태 선수와 심재혁 선수가 좀 중앙 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볼을 너무 기다리는 움직임으로는 김해의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도 터치 좋았어요. 하지만 동료에게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효기 선수가 잠깐 넘어져 있는데 일단은 경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자, 카를로스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잘 볼을 지켜내주고 있는 서정진이에요. 일단 돌아서는 선택을 하고 있는 주한성인데 어디로 갈까요? 네, 주한성을 너무 쉽게 편하게 놔주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이명건의 패스 왼쪽 측면 노려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루안의 네. 헤더를 막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박성민 골키퍼가 잘 쳐냈어요. 네, 김민식의 효과적인 크로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지훈 선수가 후반전에 처음으로 이 김민식을 돌아나가는 오버래핑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점이겠고요. 네. 중앙 쪽에서 너무 김해의 패스워크를 화성 선수들이 편하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지쳐서 그럴까요? 네. 자, 압박이 앞선 시간대보다는 조금 헐거워지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 집중을 해줘야지 승점 석점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체력을 이 쥐어짜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먼 쪽을 봤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네. 처리가 좀 아쉬웠네요. 이번에는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유지훈 선수도 힘들죠. 계속해서 오버래핑도 나가야 되고 코너킥이나 세트플레이마다 유지훈 선수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유지훈이나 김민식에게는 어려운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또 후방에서 저까지 걸어가는 것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아, 그럼요. 경기장을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인데 아,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공수의 전환도 빠르고요. 패스도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두 팀의 선수들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장골이 많은 팀이거든요. 네, 그렇죠. 김해가 경기 막판에 득점을 하는 장면들이 특히나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요. 아, 아닌데요. 자, 그러나 박재환이 먼저 끊어냈습니다. 네, 박재환 선수 지금 전장면에서도 수비가 좀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화성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김효기 살짝 빼줬고 중앙에서 박준태. 박준태인데요. 어디로 가나요? 박준태 계속 갑니다. 일단 김효기 박산 쪽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시 빼줬고 왼쪽 선택 심재혁 크로스 찬스. 자, 감아줬는데 걸렸습니다. 자, 김해가 역습을 펼치고 있는데 루안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루안 자, 동료들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혼자 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빼줬고 자, 한 차례 정비를 하고 있는 김해시청.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를 먼저 잡으면서 공격을 천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짧게 빼줬고 이명건인데요. 박성우 자, 김해시청 수비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정면 열립니다. 이명건 왼발 있어요. 정면 자, 이명건의 반박자 빠른 슈팅. 그러나 정면이었습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도 침착하게 잘 잡아줬고요. 화성이 좀 많이 지친 감이 분명 있습니다. 네. 지금 김해가 몇 번의 패스들을 연속해서 성공을 가져갈 때 화성의 선수들이 좀 소극적으로 볼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김해시청 또 한 명의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된다면 김경준 선수는 17라운드 경주와의 경기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고요. 네. 자, 후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에 들어온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많기 때문에 활약을 잘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김민준의 활약이 좀 더 다이렉트한 부분들 중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이 윤석열 감독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김경준 선수가 이 판단을, 이 선택을 좀 뒤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후반 막판 선수들 공격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영진 짧게 받고
박준태 그러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김민식이 어느새 오른쪽까지 위치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공간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후반 투입된 서정진. 자, 1대1 상황인데요. 이겨냈고 안쪽 연결됐습니다. 자, 이거 어디 가나요? 김경준인데요. 아, 하지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아, 오늘 박태웅 좋아요. 네, 지금 황진산과 박태웅 선수의 수비 합작 수비 합작이 좋았고요. 네. 자, 볼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진이 좀 끌었는데 벗겨냈어요. 자, 뚫고 나가네. 와, 지금은 말 그대로 콧불서처럼 성큼성큼 밀고 나면서 또 반칙까지 얻어냈고 또 루아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 경고가 양팀 통틀어 4장씩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겠죠. 조영진 선수가 가장 좋은 선택은 역시나 좀 빠른 패스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볼을 잃지 않았고요. 네. 아, 그리고 이 시간쯤 되면은 항상 예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화승은 또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4라운드 양주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오랜 시간 원정에서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화성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 오늘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은 원정에서만 6무예요. 아, 아무래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들을 무승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0대0 무승부보다는 득점을 하고도 좀 실점을 했던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승점에 1점으로 그치는 최근의 흐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루안에게 잘 뿌려졌어요. 루안 그러나 패스가 끊겼습니다. 네, 지금은 김해의 반칙. 자, 교체 들어온 김경준이 몸부림을 쳐봤는데 카를로스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킥 빠르게 전개 최용훈. 박준태 오른쪽 봤습니다만 끊겼고. 아, 네. 아, 이렇게 되면 김에게 네. 기회가 옵니다. 유지훈이 빼줬고. 자, 어디로 가나요? 일단은 돌파를 선택한 이명건 잘 빼줬습니다. 김민식. 자, 두 명 사이 두고 네, 발재간을 부려봤지만 심재혁이 수비 가담을 잘해줬습니다. 자, 박준태. 네, 이거는 좀 아쉬움이 크겠네요. 아, 또 후반전에 투입된 박준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패스 미스로 김해에게 코너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좀 아쉬운 실수 이후에는 뭔가 축구계에서 항상은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그쵸.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해 입장에서 살릴 필요가 있겠고 화성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강하게 갑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자, 박준태가 잘 지켜내고 갑니다. 자, 본인이 실책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만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김해는 지금 전석훈의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자, 승점 석점을 향한 교체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처리가 후방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김해의 반칙. 아무리 김해가 지금 전방에서 좀 압박을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화성의 입장에서는 볼을 뺏기게 되면 다시 수비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반복되는 화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방으로 간결하고 빠르게 볼 투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대 되면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붙이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박재환이 붙여준 공. 네, 하지만 또 수비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은 기회예요. 네,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김민식. 자, 지금은 네, 반칙으로 끊어냈죠. 굉장히 김의 입장에서 좋은 역습 기회였었는데 자, 그와 동시에 또 교체 카드 전석훈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를로스 선수가 지금 장면에서도 만약에 손이 아닌 이렇게 손으로 저지하는 게 아닌 다리를 활용하거나 어깨를 활용했으면 경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야, 추가 시간 무려 6분입니다. 네, 직전에 예, 김효기 선수의 역전골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좀 시간이 좀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요. 네. 야, 또 주심이 또 양팀 벤치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시간이 길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6분이면은 한 골이 뭡니까? 여러 골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죠.
과연 극장골이 나오게 될지. 아, 지금은 잘 끊어졌습니다. 네, 좀 쉬운 패스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요. 네, 오른쪽 전석훈인데. 네, 지금은 박재환 선수의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쌩쌩한 전석훈과 오늘 에너지를 많이 쓴 박재환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전석훈 선수도 박재환 선수가 본인에게 달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공격적으로 터치를 가져가줬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정말 좋은 위치인데 추가 시간 김해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자, 그리고 또 경합하는 과정에서 박재환 오늘 경기 화성에서 세 번째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화성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오늘 경기 원터치로 패스를 돌려놓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스의 연결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도 최영호 선수의 원터치 패스 연결은 원터치보다는 지켜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나 오늘 킥 전담을 해주고 있는 왼발의 유지훈, 그리고 임팩트 있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루안. 주한성 선수는 조금 멀리 위치해 있고요. 자, 과연 어떤 프리킥을 만들게 될지. 경기 막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김해시청. 네, 유준 선수는 이 파주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위치에서 날카로운 왼발을 한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하게 될지. 각도상으로도 왼발의 유지훈이 처리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루안의 위치가 의도적으로 지금 저쪽 장면에 서 있긴 하거든요. 네. 직접 갑니다만. 네. 벽에 걸렸습니다. 자, 지금 낮고 빠르게 때려봤는데 걸렸고. 자, 지금 열려만 뛰었어. 가 막아냅니다. 네, 박성민이 막아냈습니다. 야, 이걸 막아내네요. 네. 굉장히 좋은 찬스였던 김해시청인데. 자, 볼 처리가 빨랐어야죠. 카를 올려줬고 루안 세차! 박성민 멋진 선방. 이게 또 박성민의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자, 역시 기회인데요. 살릴 수 있나요? 자, 반대편 측면도 비어있고요. 조영진 왼쪽 짧았습니다. 박춘태. 자, 살릴 수 있을까요? 박춘태 안쪽으로 올려줬고 수비에도. 네. 자, 흐름볼 아직 화성에게 있습니다. 황진선 오른쪽 선택. 자,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한민 왼발로 붙여줍니다. 자, 세컨볼 중요합니다. 자, 열립니다. 떨어졌고. 아, 아, 하지만 네. 공격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선수들 확실히 지쳐있는 게 느껴져요. 전석훈이 끌어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잘 꺼내냈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경기 막판 선수들 템포가 무시무시합니다. 박성우까지 올라와 있고 중앙 연결 끊겼습니다. 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우예찬이 지켜내면서. 자, 김해가 공격권을 다시 가져왔고요. 김호영. 자, 띄워주는 선택합니다. 헤더.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반칙. 지금 황진산 선수가 좀 무리한 도전을 들어왔었고요. 네. 자, 앞선 장면인데. 네, 이것도 박성민의 오른손이 저기서 반응을 했습니다. 박성민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네, 이 볼이 중앙으로 흐르긴 했지만요. 박성민의 각도를 좁히는 타이밍 자체가 좋다 보니까 결정적인 장면들을 한 차례, 두 차례 막아냈고요. 아, 정말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볼을 터치한 이후에 또 끌어안는 모습이 아, 정말 골키퍼로서 안정감이 장착이 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저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키퍼들은 사실은 의식해서 맞기보다는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얼마만큼 기본기를 연습했느냐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장면에서 박성민에게 또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정준이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해 있습니다. 강한 슈팅을 노릴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있는데요. 때립니다. 걸렸고. 아, 지금은 내 얼굴 네, 쪽을 맞았네요. 아, 지금은 또 선수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히 경기를 잠깐 중단시켰고요. 자, 일단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선수들은 그 틈을 타서 또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 아,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복부 쪽을, 옆구리 쪽을 맞은 거죠. 황진산 선수인데. 네. 서정진의 슈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호흡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황진산 선수는 일어나서 또 조치를 받기 위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한 남은 시간이 그래도 1분 정도는 더 주어지지 않을까, 1, 2분 정도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추가의 추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김해 볼로 경기 이어집니다. 이명건. 자, 공격 숫자 많습니다. 좁은 공간인데요. 자, 김경준이 빼준 공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서정진 지켜낼 수 있나요? 자, 일단은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김해시청인데 일단은 코너킥이라는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야,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박스 안쪽에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자, 높게 뛰어졌습니다. 네, 아쉬웠네요. 네.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양팀의 치열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21라운드 김해시청과 화성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오히려 오늘 경기는 화성 입장에서 1대1 승부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해가 안 좋은 흐름을 파주의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오늘 화성과의 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좀 승점의 획득을 1점에 그치면서 남은 경기에서 좀 더 승점 획득이 필요하겠지만요. 앞서 있는 팀들, 리그 테이블에서 앞쪽 순위에 있는 팀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김해에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의 승점 격차를 좀 좁히지 못하면서 김해 남은 시즌 일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시즌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짚어드렸던 이 관전 포인트들이 들어맞았어요. 김해는 홈에서 승리가 없었던 지가 오래됐고 화성은 원정만 왔다 하면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징크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양팀의 승부는 1대1로 끝냈지만요. 이태원 주심과 이 대기심, 그리고 1부심, 2부심, 오늘 심판진들이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잘해줬고 결단력을 잘 내려줬습니다. 물론 화성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두 번째 득점 취소 장면이 있었지만요. 경기 결과 역시나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 나왔을 때 뭐 이태원 주심이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과 화성FC의 1대1 무승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